그러면 칭찬하려면 칭찬하면은 서운한 거 애가 행동 교정을 언제 하냐 궁금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연습도 좀 들으셨죠?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애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거를 내 감정을 표현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엄마가 애를 나무랄 때 한 글자로 할 때는 뭐라 그래? 야, 진. 근데 야가 엄마들은 야 그러면 다 된 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거 애들은 엄마가 야 그럴 때 왜 화가 난 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화난 이유를 세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하는 방법입니다. 쓰지 마시고 외세요. 같이 네가 뭐뭐하면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그러면 난 서운함을 표시할 때 네가 뭐뭐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해서 내 마음이 뭐뭐했어. 왜냐면 난 당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레디 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시어머니한테 화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화낼 줄 알아야지. 제대로 화내는 건 뭐야? 소리 지르는 게 제대로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가 저는 요즘에 그 학부모님 연수도 그렇고 교사 연수도 하고 할 때 애들한테 애 보고 착하다는 칭찬하지 말고 착하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여기에 착하고 아니고 뭐가 있어?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레디 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렇네요. 그러면 제일 힘이 들어가시네요. 잘 하셔야 돼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이게 집사람은 분명히 화를 냈으나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아. 아 그랬구나. 왜? 이해가 됐거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자꾸 며느리 뒷담 까셔. 그러면 그것도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니까 어떨 때 그냥 확 열받아 저도. 이럴 때 남자가 할 일 여기서 남자는 어머니를 공격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쓴 어머니께서 자꾸 집사람의 흉을 보니까 내가 참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 뚜껑이 확 열릴까봐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얘기해요. 어머니 늘상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어머니 입장에서 뭐냐면 며느리를 험담하고 싶은 게 아니지. 지 잘났다는 뜻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하는 집안일 했다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속마음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뒷담 깐다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서러운다. 근데 좋대. 내 마음이 뭐뭐해. 이때 단어들을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단어들을 몇 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잘 써먹는 건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아 이거 무서우리야. 아주 잘 통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참 당혹스럽네요. 당혹스러워? 당혹스러워. 이런 단어를 많이 가르쳐. 이거를
엄마가 의식적으로 애하고 대화할 때 계속 이 어법을 사용하시면 TV에 보니까 6살 배기가 2살 배기 동생을 보는데 6살 배기가 이 말을 하는 거야. 2살 배기가 뭐 달라고 냉장고에서 뭐 달라고 형한테 막 징얼징얼 거리는 거야. 막 떼쓰고. 그러니까 큰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내가 네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형아가 불편해.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가 바로 우리가 근데 너무 바쁘게 살아. 그쵸? 다이내믹 코리아. 뭐가 너무너무 바빠서 그냥 한 글자로 하고 싶어. 요 앞으로 요거를 잘 써먹어서 평화의 어법 우리 온 사회가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거고요.